너무 반갑다 친구들. 이게 얼마만이야? 나 또 자고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인어공주가 깨워줬구나. 맞아, 인어공주가 일찍 와서 나를 깨웠어. 덕분에 너희들을 위해서 짠! 티파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지. 와! 그래서 허겁지겁 달아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데. 너무 웃긴다.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핑크색 구두를 신고 결혼식에 갔는데 인어공주가 갑자기 저 멀리에서 내 구두를 봤나봐.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 어? 그거 예쁘네? 하면서 쳐다보는 거야. 나 순간 얘한테 구두 벗어서 줘야 되나 고민했잖아. 나도 한정판 스페셜 미미구두 있거든. 미미야, 그런데 너가 사는 궁전 너무 예쁘다. 그치?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쁘게 단장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아, 맞아. 여기는 마법의 궁전이라면서? 응, 한번 해볼래? 마법은 요술봉으로 할 수 있어. 좋아, 이 요술봉으로 마법을 걸 수 있다는 거지? 침실 캐노피에 한번 마법을 걸어봐. 캐노피 장미에 요술봉을 터치해봐. 공주님,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요술봉으로 캐노피를 터치하면 우라 불빛이 퍼져나가고 내가 잠에서 깨게 되지. 저 캐노피 내 침실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요즘 잠이 많아서 말이야. 근데 저거 물에서도 작동하니? 야, 당연히 물에 넣으면 안 되지. 쉬, 그럼 됐어. 캐노피에 불빛이 반짝이고 내가 깨어나면 이 우아한 계단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오지. 그리고 여기는 내 옷장이야. 여기도 내 요술봉의 마법이 없으면 아무도 열 수 없어. 오, 신기하다. 너는 눈의 여왕이잖아. 너도 혹시 마법 같은 거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 마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눈을 내리게 할 수 있어. 우와, 지금 당장 눈보라를 일으켜봐. 안 돼, 너네 감기 걸려. 하지만 이번에 너도 마법의 궁전을 보여줬으니까 겨울이 오면 너가 원할 때 예쁜 눈을 내리게 해줄게. 좋아, 너 약속한 거다. 우리 파티하는 장면 사진 찍어서 별그램에 올리자. 어때? 그래, 좋아. 다들 모여. 해시태그는 뭘로 할까? 인어공주 미미 제일 잘나가? 아니, 미녀야수 미미가 제일 예뻐?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그럼 별그램 팔로워들한테 누가 제일 좋은지 인기투표를 해보는 거 어때? 친구들, 별그램에 우리 사진을 올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공주를 투표해줘.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줘.